지난 시간엔 새로 부임한 사또인 변학도가 기생점고를 하였던 기생점고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. 기생점고를 왜 했을까요? 아마 춘향이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남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사또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었겠지요. 하지만 기생점고를 다 해도 사또는 춘향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너희 고을에 춘향이가 있는데 어찌 춘향이는 이 점고에 불참이 되었는고? 하며 묻게 되지요. 그러자 춘향이는 기적의 이름이 올라있지도 않고 기생의 딸이긴 하지만 그 전에 부임에 있었던 구관 사또자재 도련님과 백년 가약을 맺어서 수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. 이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은 소리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. 사또가 월매를 불러다가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회유시키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대목에서는 수절을 하다니 하면서 벼락같이 화를 내며 행수기생을 보내기도 또 굴로사령을 보내기도 하는데요. 이번에는 모든 소리째에 거의 들어있는 굴로사령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. 굴로사령은 죄인을 담당하는 병졸인데요. 날랠 용자가 써있는 번거지를 쓰고 또 요즘의 수갑과 같은 쇠사슬을 허리에 늘어뜨리고 있는데요. 춘향이를 잡으러 가는 이 굴로사령들은 춘향이의 흉을 보면서 갑니다. 자기가 양반 서방을 얻고 나더니 우리는 집신처럼 알고 자기는 가죽신만 잘잘 끌으면서 잘난 척을 한다고 말이지요. 이렇게 유 흉을 보면서 가던 굴로사령들. 자, 어떻게 가게 될까요? 소소리 광풍 걸음째를 걷듯이 어칠비칠 걸어 춘향집을 가는 굴로사령 대목. 밖에 향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사또 분을 못 참어? 그런 요망한 년 있단 말이냐? 참말 말고 잡아드려라. 이번에는 굴로가 나가는디. 굴로사령이 나간다. 사령 굴로가 나간다. 산소털 번거지 남일 광당을 올려 날릴 용자 딱 꽂히고 늘어진 쇠사 서를 허리 아래다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. 이에 김본소야 회야 이에 박본소야 왜 부르느냐. 걸렸다 걸리여 누가 걸렸나. 춘향이 걸렸다 뭘 다그치 추리로 보고 당에 만찰을 들고 교만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. 비난해 나 일불 사정 도는 놈 너도 네게 붙고 나도 네게를 붙노이라. 구사령이 분부 듣고 안 올릴 봉지를 제쳐 쓰고 소소리 광풍 걸음대를 읽고 어지럽히 치를 툭툭 걸어 농입 속독을 들어가 춘향 문전을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부르는 소리 은근 사한선이 떠들어게 들린다.